운전을 이제 시작하는 초보카리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전문 강사 슈리입니다. 오늘 교육할 강의 내용은요, 좌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교육생분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학원에 오면은 좌회전할 때 이 핸들을 얼만큼 돌려야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핸들은 얼만큼 돌리는 게 아니라 도로의 모양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핸들을 돌리는 시작 포인트,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좌회전을 해볼 건데요. 좌회전 신호 들어왔습니다. 자, 좌회전의 왼쪽 유도선이 횡단보도 끝 자전거 도로에서 시작을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제가 핸들을 90도만 탁 깎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보고 필요한 만큼만 돌려주시면 돼요. 자, 이 유도선이라는 게 모양이 급하게 꺾이는 부분도 있고요, 좀 부드럽게 꺾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잘 보셔야 되는데, 방 같은 경우에는 유도선이 좀 급하게 좀 꺾여요. 그러면 핸들을 90도만 먼저 쓰고 도로를 찾는 겁니다. 내가 갈 곳을 찾아서 이 A필러 때문에 가려져요. 그래서 왼쪽도 봐야 되고 이 정면의 사선으로 이쪽도 봐야 되고, 두 군데를 다 시선 처리를 해주면서 도로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찾은 다음에 필요한 만큼만 써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얼만큼 돌려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90도만 써주는 거예요. 우리가 핸들을 90도만 써주면 자동차의 바퀴는 한 7.5도 정도가 꺾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한번 처음부터 많이 꺾게 되면 다시 풀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초보분들이 그래서 핸들 맞추는 걸 어려워합니다. 자, 제가 다시 저 앞에서 한번 좌회전을 해볼 겁니다. 이 좌회전을 할 때 이 교차로의 크기도 잘 보셔야 돼요. 도로가 큰지 좁은지.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포켓차로 좌회전 차로 들어갑니다.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부드럽게 핸들 쓰시면서 브레이크 쓰시고, 자, 앞에 차는 유턴한 차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제가 해볼 건데, 자, 앞에 차는 방금 제가 유턴할 수도 있는 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앞에 차가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차는 저 앞에까지 나가서 유턴하려고 하는 거예요.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은 상시 유턴인데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을 해도 되는데 다시 풀었다 가야 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분이 지금 아직 출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퀴는 꺾여 있죠, 그죠? 왜냐하면 다시 뒤로 뺐다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저쪽에 좌회전차가 빵 할까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턴차로 옆에다가 이렇게 불법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유턴할 때 불편을 겪습니다. 자, 이런 거는 매너가 아니니까 다음에는 주차를 저렇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피해서 주차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앞에 차가 한 번에 유턴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좌회전하지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좌회전 들었으니까 유턴하겠죠. 주의하면서. 자, 마찬가지 급하게 유도선이 꺾여요. 여기서 빨간 페인트에서 90도 보고 필요하면 더 돌립니다. 자, 필요하면. 방금 보셨죠? 여기도 유도선이 급하게 꺾어요. 그러니까 90도 확 돌렸습니다. 자, 한 번 더. 자, 이거는 무조건 원칙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 번에 돌면 제일 좋은데 초보분들이 자연스럽게 못 돌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좌회전. 저는 2차로로 갈 거예요. 2차로 갈 거니까 2차로가 어딘지 봐야 되겠죠. 근데 우선은 도로폭이 좁으니까 90도 먼저 쓸 거예요. 자, 횡단보도 끝까지 나가서, 자, 끝까지 나가서 여기서 90도, 그리고 도로 보고 찾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그죠? 예. 반바퀴를 뒀습니다. 예. 자, 그대로. 자, 요거는 이제 또 운전자 시트 포지션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키가 크신 분들은 방금 횡단보도가 더 붙어서 사라질 거고, 키가 낮으신 분들은 방금 횡단보도가 좀 더 빨리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면서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또 저 앞에서 좌회전 할 건데 이 좌회전 차로가 3개예요. 1차로 좌회전, 2차로 좌회전, 3차로 좌회전. 이때 초보분들은 가운데 샌드위치 돼서 좌회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1차로 좌회전 차가 유도선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넘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게 붙어서 따라갈 경우 오른쪽에 있는 3차로에서 좌회전 차가 유도선을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로 이어지니까 웬만하면 초보분들은 1차로 좌회전, 그 다음에 3차로 좌회전, 가운데 샌드위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앞에 전방에. 자, 좌회전 차로가 1, 2, 3 있어요. 예, 1, 2, 3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유도선이
도로폭이 약간 넓어요. 저쪽에 차로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도선이 아까처럼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약간 완만하게 꺾입니다. 이럴 때는 빠르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선을 보시고 왼쪽 선을 보시고 여기서 90도가 아니라 좀 더 가서 여기서 90도 꺾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돌려주는 거예요. 도로폭이 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90도를 안 쓰고 45도만 쓸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다시 좌측간 빼기고 왼쪽을 보고. 자, 전방에 이제 좌회전 할 건데 우리 좌회전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는 아시죠? 예, 적색 신호와 초록색 화살표가 들어왔을 때 좌회전 하는 겁니다. 자, 비보 좌회전은 빼고요. 자, 적색 신호와 좌회전 화살표가 들어왔을 때 좌회전 하는데, 자, 여기가 직자가 아니라 좌회전 신호만 따로 있는 곳이에요. 그럼 반대쪽도 좌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자, 나도 좌회전, 반대쪽도 좌회전. 그럼 또 교차로 중심을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저쪽에서 크게 들어오는 차랑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1차로에 있을 때는 무조건 1차로로 좌회전을 하셔가지고 깜빡이 켜고 하나씩 하나씩 3차로로 이동을 해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좌회전을 할 건데 1차로 들어갈 거예요. 이때는 2차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도로가 3개 있어도 무조건 1차로입니다. 자, 좌회전 들어왔죠. 이제 여기서는 유도선이 확 꺾입니다. 확 꺾여 도로폭이 약간 여기가 좁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90도만 돌려도 돼요. 그죠? 자, 잘 보십시오. 자, 보고 횡단보도 지나면 90도. 그리고 도로 보고 필요한 만큼. 크게 안 꺾이기 때문에 안 부딪히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좌회전을 해볼 겁니다. 자, 왼쪽 1차로 좌회전. 여기 두 번째는 직자죠. 직진도 되고 좌회전도 되는 곳이에요. 자, 여기 색깔 유도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 유도선을 그대로 따라가면 옆에 차랑 부딪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타이트하게 가까워요. 그래서 색깔 유도선보다는 약간 떨어져서 갈 거고. 자, 여기도 유도선이 탁 급하게 꺾이죠. 그러니까 저 빨간 페인트 지나자마자 90도만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동시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직자를 주는 거예요. 직자를 주기 때문에 반대쪽에서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돌면서 제가 3차로로 한번 가볼 겁니다. 3차로로. 왜냐하면 저쪽에 도로가 3개인데 자, 여기서는 2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돼요.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돌아도 위반이 아닙니다. 반대쪽에서 좌회전을 안 주기 때문에. 자, 한번 제가 도는 거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직자죠, 그죠? 자, 횡단보도 빨간 페인트까지 가서 여기서 90도 그리고 자, 앞에 보고 왼쪽 보면서 여기서 3차로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죠. 필요한 만큼 쓴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우리가 돌 때 좀 더 편하게 좌회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다시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다시 한번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저는 저 앞에서 한 번 더 좌회전 할 건데 이번에 제가 핸들을 빠르게 안 돌리고 90도를 천천히 돌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90도를 빠르게 돌려도 안 부딪힌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돌린 겁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직자니까 돌면서 2차로로 갈게요. 자, 속도를 줄이면서 자, 여기서부터 횡단보도 안 보이면 90도 보고 도로 찾고 필요한 만큼만 자, 이렇게 돌린 거 보셨죠? 네. 자, 처음에 제가 90도를 아까는 제가 확 돌렸지만 이번에 제가 자연스럽게 90도만 돌렸어요. 하지만 부족하니까 여기 2차로 들어갈 때 모자랐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더 돌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초보분들이 왜 다시 반대쪽으로 핸들을 돌리냐면 아, 이만큼이면 좌회전 될 거라 생각하고 과하게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어차피 좌회전할 때 속도를 줄입니다. 속도를 줄이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속도를 줄일 때 핸들은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속도를 줄이는 타이밍에 우리는 도로를 찾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 찾는 타이밍에 우리는 먼저 핸들을 사고 안 날 정도로 쓴 다음에 그리고 찾는 타이밍을 체크하면서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핸들을 쓰는 겁니다. 자, 두 번 정도 제가 좌회전을 더 해볼 건데 한번 잘 보시고 판단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좌회전을 잘 할지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좌회전을 해볼 겁니다. 자, 제가 급하게 핸들을 안 돌릴 거예요. 자연스럽게 돌릴 겁니다. 미리 많이 쓰면 반대로 풀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미리 많이 쓰지 마시고요.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습관적으로 자, 왼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 오른쪽은 직자예요. 그래서 돌 때 내가 유도선을 바깥으로 돌면 옆에 차랑 사고 납니다. 그래서 저 유도선 모양도 보고 도로 구조를 봤을 때 여기도 급하게 꺾여요. 그럼 핸들을 90도를 빠르게 돌려도 옆에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늦게 돌리면 크게 도는 거니까 오른쪽에 부딪힐 수 있겠죠. 저는 1차로 갈 거예요. 자, 횡단보도가 사라지면, 자, 사라지죠? 빠르게 90도, 그리고 필요한 만큼 돌립니다. 자, 안 돌리고 있다가 돌리죠, 그죠? 예, 그래서 90도만 쓰면 예, 딱 적당하게 회전각이 나온다라는 거. 이 자동차의 궤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제가 핸들을 90도만 쓰면 한 7.5도 정도 쓰는 거, 각도가 궤적이 크게 예, 돌 수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좌회전을 여러분들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교차로의 크기가 넓지 않죠. 차로가 조정해봐야 한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좁다는 얘기예요. 좁으면 당연히 횡단보도 끝이 안 보이면 핸들을 90도만 쓰시고 도를 찾아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고 필요하면 더 쓰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안 쓰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오히려 반대로 풀어야 되면 살짝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좌회전 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지만 이제 키가 낮으신 분들은 이 횡단보도가 빨리 사라져요. 횡단보도가 빨리 사라지니까 키 작으신 분들은 핸들을 90도 팍 끊는 것보다는 한 45도만 쓰는 게 좋겠죠. 키가 작으신 분들은. 키가 크신 분들은 또 90도에서 약간 더 쓰는 것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횡단보도 완전히 붙어서 우리가 꺾어지니까. 그래서 이 시트 포지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항상 운전은 정답이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내 차나 그 다음에 도로의 구조나 내가 바라보는 운전자의 시야나 그 다음에 핸들링이나 내 차의 속도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내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운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으로 써서 최대 효과를 보는 것 뿐이에요. 자, 최소한을 쓰는 겁니다. 자, 횡단보도 보고 유도선이 없다 치고 반바퀴 돌렸죠? 자, 도로 보이죠? 더 돌리고 이런 식으로. 자, 나눠 쓴 거예요. 자, 유도선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가끔 유도선이 없는 좌회전도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하신다면 뭐 여러분들 크게 사고 없이 좌회전할 때 안전하게 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학원에 오실 때 자, 핸들 얼만큼 돌려요? 라는 이런 질문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죠. 얼만큼 돌리는 게 아니라 도로 모양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만 쓴다라는 거. 하지만 초보분들은 필요한 만큼이 얼마만큼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사고 안 날 정도로 최소한으로 핸들을 쓴 다음에 그리고 도로를 빠르게 찾은 다음에 가고자 하는 도로를 찾은 다음에 왼쪽으로 더 꺾을지 오히려 반대로 풀지 아니면 안 쓰고 그대로 갈지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좌회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좌회전 안전하게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우회전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리였습니다. 늘 안전운전 방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